자, 오른발 앞으로 이제 완전 옆구리서부터 골반 안쪽까지 다 이완시키는 허리 라인 위에서 자, 쭉 선정 들어 밀어주시고 자, 그다음에 반대로 꺾어주세요. 이렇게 쭉 이완시켜주는데 이거 팔뚝 밑에 겨드랑이, 옆구리, 허리, 골반, 다리까지 한 번에 이렇게 큰 C자 모양을 만드는 거죠. 반대쪽은 완전히 수축되고 이쪽 스트레치 되는 쪽은 완전 이완되게 시원하게 후 하고 다시 바로 반대 왼발 앞으로 앞에 옆으로 그렇죠 하고 스트레치 시킬 때 척추가 이렇게 돌아가거나 앞으로 회전되지 않게 돼 잘했어요. 여기서부터 쭉 완전히 큰 C자 모양이에요. 큰 C자 모양. 골반 잡아주는 이 허리 안쪽에 있는 근육이 먼저 강하게 이완이 된 다음에 자 이번에는 수축시켜서 이쪽에 있는 군살 없애기